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염증 제거 능력이 매우 탁월한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는 상처가 난 곳에 잎과 뿌리를 직지어 바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한방에서는 니호체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간에 좋다는 실리마린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와 히드록시, 시나로피크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암작용을 보이는 세스키터, 벨락톤과 헤미스텝신, 디하이드록시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층계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옛부터 열독으로 인한 병증을 잘 내려주고 독을 없애며 부기를 가라앉혀 뭉친 어혈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되는 요독증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잎과 꽃을 이용해서 종양치료를 위해 쓰였으며 두통과 기침, 인후염, 임파선염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암은 인체의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암세포로 변하게 되고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중금속오염과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층계를 꾸준히 다려 먹으면 미리 암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층계는 항암실험을 통해서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는 효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암치료를 위한 약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실험에서 지층계 신규 항암물질인 헤미스텝신이 인체 암세포종인 흑세포종과 결장암, 남성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에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이 전이되거나 퍼지지 않도록 저해활성이 있다는 논문 실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층계 꽃에 함유된 물질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에서 특정한 림프구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층계의 강한 쓴맛이 암세포를 죽이고 여러 병증을 치료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암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암 발병률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남성은 간암과 폐암 그리고 위암이 많이 걸리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흔한 질병이 돼버렸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층계는 들에 나가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이제는 필요시에 꼭 찾아 먹어야 할 약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서에는 여성 유방에 생기는 유홍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데 유홍은 현대의학에서 유방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젖이 탱탱하니 굳은 응어리가 맺히고 점차 온몸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부어 커지며 후끈거리면서 빨갛고 몹시 아프게 되는데 지층계는 이런 유방암 증상의 특효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유방암은 40세 이후 여성이나 폐경 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이나 호르몬 변화 그리고 피임약이 유방암의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층계는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간이 안 좋은 분들의 간을 해독시켜주며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에 최고로 좋다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항균활성 및 살균작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로 인한 간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세포가 독소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지층계 추출물은 대식세포에서 염증 질환의 주요 매개물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능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대해서 특별한 독성작용도 없어 항염증용 약학적 조성물과 염증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식품 조성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염증의 병인으로는 물리학적 병인과 화학적 병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과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당뇨병과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치매 등의 뇌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염증성 위장질환, 관절염, 간염, 알레르기성 천식 및 비염,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항염작용을 지니고 있는 약재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러나 이 스테로이드 제제 대부분은 합성 제제들로서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부신억제와 체액의 저류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지층계는 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이런 염증들을 억제할 수 있고 의약품이나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층계는 식물 중에서 쓴맛이 제일 강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쓰기 때문에 이틀 정도 소금물에 푹 담궈두었다가 한번 데쳐서 나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쓴맛을 가볍게 봤다가는 인상만 찌푸리고 하나도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먼저 잘 우려내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국을 끓여서 먹지만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서 먹을 수가 있고 크게 자란 것은 설탕과 혼합해서 효소를 담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쓴맛 때문에 햇볕에 바짝 건조를 시켜서 차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5에서 10g의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달여서 드시면 되고 체질에 따라서는 용량을 높이거나 줄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층계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에 냉증이 심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